안녕.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이야기고, 이거 영상 하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하죠. 그죠? 단어 하고 나서 요거 영상 틀기 전에 뭐를 먼저 하냐면 동사를 먼저 찾고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동사를 찾았다라는 걸 전제하에 동사 표시 먼저 한번 할게요. 요만큼 여기, 그다음에 여기. 요렇게까지가 동사야. 자, 그러면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디에다 두냐면, 우리는 put on 이라 그러면, put on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뭐를 두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뭐를 두다. 인데, 여기에서 그냥 약간 아예 따로 쓸게요. put a on D라고 하면 A를 B 위에 두다 뭐 올리다 약간 이런 뜻이야. A를 B 위에 두다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페인트를 어디에다가 손가락에다가 둔데 묻힌데 그죠? 요렇게 묻혀가지고 뭐를 한다고? 우리는 칠하겠지, 두겠지,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핑크 색깔을 둔대.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여기도 put A on B지. 우리의 손가락을 어디에다가? 종이에다가 올려둔대. 우리는 두잖아, 손가락을. 여기, 그리고 저기니까, 여기, 저기에 손가락을 막 찍는데. 그리고 요렇게, 요런 것들이 막 생기나 봐. 그쵸? 그래서, 봐. 라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봐, 뭐 조용히 해, 이거 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거는 어떤 거냐 하면 손가락 꽃이 나 너무 이상한데 꽃 정원이다라는 거지. 여기 그림이 다 뭐야? 다. 그렇죠. 손가락들이 이제 손가락으로 찍은 그런 지문들이잖아. 그래서 손가락 꽃 정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요거 영상을 다 들었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클래스 카드로 연습 한번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시험 보러 나오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